지금 경동시장인데, 와, 야, 웬만하면 이 길로 안 오려고 그랬는데, 야, 꼴랑 12km를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리네. 아, 종로 상가구나. 옛날에 여기 이쯤 어딘가 금은방에서 여자친구가 나 반지 사줬었는데, 나도 물론 사줬고요. 나는 반지하고 시계를 사줬지. 반지 어디 있나 집에? 안 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. 야, 12mm 메타폴이야. 건물 한 30년 됐죠, 여기? 이거 1인 나이 거네? 그래도 다행히. 아랫집 여기 이쪽으로 물 떨어지죠? 아니요, 요 밑에 쪽. 아니, 그니까. 이 옆? 여기요? 한 요 정도 돼요. 진짜? 아, 이 등이 화장실에 있는 게 아닌가 보네? 네. 아니, 거실에 있는 등이었나 보네? 네네. 싱크대 밑에도 쓸 가능성도 있겠다. 아주 미세하게 세는 것 같긴 한데. 무슨 간첩, 무전 치는 소리 같은 게 났나, 여기서? 희한하다. 밀리나? 에, 사라졌네. 에.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, 어디서 물 내리는 소리구나. 아. 여기요. 아, 지금 다 말랐네. 그 저번에 사진에 있던 게 여기였지. 2등. 네, 맞아요. 아, 씨. 아니, 다 말랐는데. 확실히. 네, 확실히 다 말랐어요. 잠근 지 며칠 됐다 그랬지? 계란기? 잠깐. 진짜 꼼짝도 안 하네. 야, 이러면 뭐 가스 넣을 필요가 없는데. 가스를 넣거나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말짱황인데. 아, 참. 지금 이럴 수가 있냐. 오래간만에 나왔는데. 사장님, 만약에 다음에 물 새면, 사장님? 네. 이거 계란기 잠그지 말고, 계란기 잠그지 말고, 이거 잠그세요. 이거 왼쪽으로 올리면 됩니다. 이거. 이걸 잠궈서 만약에 멈추면 분명히 온수에서 새는 거거든요? 근데 이거 잠궈도 밑에 집에 물이 안 멈추면 그때 계란기를 잠그는 거예요. 전혀 뭐, 안 새는 것처럼 나오는데, 잠궈서 멈추면, 진짜 온수에서 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안 새는 것처럼 나와가지고. 근데 뭐 계속 안 셀 수도 있어요. 한동안 뭐 수개월 뭐 다시 셀 때 찾아야지. 뭐 재능용으로는 안 되겠네. 진짜 여름엔 에어컨 때문에 새기도 해요. 저 에어컨 호스가 어디로 가 있냐. 밑으로 가서. 아, 이거 집주인분이 사주신 건데. 야, 하필이면 다 이런 거야. 아우,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. 어쨌든 일단 찾아드리고 싶었는데. 내 밥 사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냥 간다고 그랬어요. 아, 입맛도 없고. 야, 지희씨한테 가보려고. 정열이가 없어서 그런가? 정열이가 안 오는 현장은 잘 안 되던데. 정리하면 돼요? 뭐 어디까지 했는데? 이거 봐. 어, 그래? 네. 다 다져놓고. 어우, 이 멀차. 마지막에 쭈꾸미 잡고. 이장까지 싹 하고. 아, 그랬구나. 네, 이제 내일, 어. 목요일 날 타일 오면은. 알아서 잡겠지. 엄청 고생 많이 했네. 열심히 했어요. 잘했네. 정열이 오빠 때문에 많이 웃었어. 왜? 왜? 아, 근데 정열이 지금 제 시간에 밥 안 주면 얘 쓰러지는데? 어? 아니, 인터넷도 하더라고. 아니야. 아니야, 분명히 편집하면 뭐 몰래 뭐 사먹고 왔을 거야. 아니, 분명히. 오면은 이따 같이 먹자고, 늦게 먹으면 안 되냐고, 그래서. 아유. 아유, 안 돼. 얘 제 시간에 먹어야 돼. 왜요? 내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? 어, 쓰러져. 그리고 내가 저기 동상 이렇게 받았는데? 지금 안 쓰러지는 거는 어디서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몰래 먹고 온 거야. 아, 그런 거야? 가자, 밥 먹어. 몰타르만 날르면 되는데? 왜 또 뭘 시켰는데 그래? 너무 많이 남았구나. 아니, 이거 실을게요. 네. 아, 내 차에 싣는다는 얘기지 뭐. 아, 그래요? 응. 많이 가져가. 너무 많이 샀구나. 잠깐만, 내 차에 좀 실차. 뭐 안 쓰겠지 뭐, 당연히. 내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아까. 내가 눈은 좋지. 본다고 봤는데. 어, 조명이 있었네. 이쪽이 주방 아닌가? 이쪽이 주방 같은데, 딱 보니까? 어, 내가 방향 감각이 엄청 없거든. 됐어, 깔끔해. 가자. 그래요, 뭐, 밥 먹으러 가자. 아니, 내가 매일 눈이라니까? 먼 거는 내가. 그래요? 시력이 엄청 좋아. 그래도 물
방울, 뭐 젖은 것 잘 봐야 돼. 아니 내가 누수 전문이잖아. 딱 봐도 아유, 아무렇지 않아. 빨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여기도 애들 좀 잘 봐줘. 괜찮아. 눈이 안 좋아서 그래. 아이고 괜찮다니까. 저희 구석도 구석지 할이 있는데 이런데. 다 보여. 어. 다 보여? 어. 응. 아유 걱정하지 마. 아 걱정은 안 하는데 확인을 해야지 그래도. 어. 가자. 맞지. 가자 가자. 가자. 알았어. 확실해? 어 확실해. 아무것도 안 떨어져. 야, 정렬이 쓰러진다니까 빨리 밥 먹으러 가야 돼. 무슨 세개 맞아요? 응. 응. 아 내가 계산할게. 아니 아니. 말로만 하지 말고 계산을 해. 그러게. 그러게. 어차피 뭐 똑같아요. 재료비 들어가고 인건비, 제 인건비고 그게 다. 이거 내가 어제 붙여준 거잖아. 아 실컷 아직 안 샀구나. 내가 싸워주고 가야 되겠다. 이거 하고. 몰탈 저거 아휴 다 남은 것도 사무실에 가서 다 내려놔야 되잖아 싣고 가서. 그거 왜 사장님이야? 내가 이따가. 아 됐어 내가 그냥 하고 말지. 시간 비면은 내가 할 마무리 할라 했지. 아니 괜찮아 내가 빨리 하고 그냥 갈게. 야, 아니 나 아까 뭐 친구네 집 뭐 해주러 간다고. 아니 그 칼부럭도 박아야 되고 해서. 아 됐어 다 했어 속이만 하면 돼. 칼 저기 실리콘 헤라만 하나만 줘. 어, 어. 대박이다, 진짜. 밥 먹고 빨리 온다더니, 빨리 나간다더니, 이거 하고 있었어요? 아, 아니, 전화통화하고, 저 아, 진짜 멋있다. 빨리 하고, 나는 좀, 뭐랄까, 성격이. 빨리 하고, 빨리 가야 돼. 아니, 지금 친구네 집 뭐 해달라고 그랬거든, 며칠 전부터. 약속 근데. 있으면 빨리 할 것 같고. 아니. 나는 약속이 없고, 시간이 남으니까. 어. 아, 자기는. 저기 저 공정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나는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지. 나는 빨리 치고 빠지는 게 전문이라. 오늘 차가 풀리기 얼른 가야 돼. 왜요? 이제 그 시간 걸리면 차는 그냥 더 가고 가야지. 근데 이게 우리 공사일은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하면은 몸이 돌아요. 야, 헤라가 안 좋은가? 쉬었다 했다가 너 헤라 조금 안 좋을 수 있어. 그런가 보다. 내가 내꺼 헤라가 어디 갔지? 아 이거 뭐가 붙었네. 공부대에 헤라가 없어요. 아 내꺼 헤라 어디 갔지? 됐어? 7시 반? 최석기 형이? 어. 내가 가서 도와줄까? 사람이 못 일어나. 네? 아니야 뭐 나도. 그리고 거기 내 바로 집 옆이 직장이라서 부장님 도와주기로 했어. 그래? 알바. 완전 단기 알바. 1시간 8만원? 좋네. 이제 뭐 할 거야? 아 이제 조금 있다가 저기 들어갈 수 있는 걸 좀 확인을 하고 벽체를 단골 한번 하고 갈까 싶어요. 아 그래? 그럼 나는 먼저 갈게. 수고해. 정렬 오빠는? 아 여기 있어야지. 뭐 시킬 거 있으면 정렬한테 시켜.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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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가. 어 괜찮아. 아 나 저 캔커피 하고요 콜라 한 박스씩 좀 주세요. 콜라 하나는 지 주고 커피 두 박스는 내가 먹으려고. 아 여기 4층이잖아 아 계세요? 예 어머니 어서와요. 예. 아이고 아니 저기 예, 예. 아이고 지난번에 예 그냥 이거 누가 이렇게 해놨냐. 아유 씨 미치겠다. 물만 틀었다면 거기서 물이 펑펑 나오는데. 아 여기 다 사왔네. 여기서 사는 건데. 아니 어떤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따놨냐. 참 제주도 좋다. 아 온수라서 다행이긴 한데. 어 여기 있잖아. 아유 안 그러면 또 아, 냉수에 세우면 저 밑에 큰 계량기 잠가야 돼. 이것도 내가 달아놓은 거잖아 옛날에. 아 됐어.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뭐하러. 아유 씨 바보같이 이렇게 위로 올리냐고. 그것도 철부석으로. 에이. 정렬아, 너 여기 안 와도 된다, 응? 그냥 혼자 해결되니까 오지 말고. 저 지희씨 뭐하고 있어? 지희씨나 도와주고 그냥 집으로 가, 응? 알았지? 나도 사무실 갈 거야, 어. 그래.
지인은 또 오늘 늦게 들어갈려나? 맨날 너무 밤늦게 들어가던데. 나처럼 일찍 일찍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.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지 맨날. 아 얘네 집은 진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어. 아 누가 이렇게 해놔가지고 잘 풀리려나? 와 씨. 잠깐 어 이거 불안하다. 어 저기서 저 뒤에서 부러지는 대형 사고인데 안 되겠다. 저 끝에서 부러질 수가 있잖아. 딱 봐도 지금 느낌이 안 좋은데. 어 씨 풀린다. 여기가 풀리는 것 같은데. 앞에가 딱 썩어가지고 씨. 잠깐 부러지는데 아 다 썩었잖아. 멀티힐이 최고야. 야 근데 이게 문제다. 야 저거 길잖아. 아 길수록 어려운데. 아씨. 와씨. 아니야. 팔. 야. 와. 잠탄 부러지고 어떻게 뭐 연장선을 더 쓸 수가 없네. 싱크대가 딱 가리고 있어가지고. 아, 나중 생각을 이렇게 안 하지? 아, 보이는 데니까 스텐이나 신주부속을 써줘야지. 다시 한번 해보자. 어, 발을 어떻게 지지할 수가 없어. 야. 오, 됐어. 와, 씨. 아. 와. 씨. 야, 이거 아니었으면 못 풀 뻔했다. 이거보다 짧아도 안 되고, 이거보다 길어도 안 되고. 이런 거 빼다가 이게 안 풀리고 저 끝에서 딱 부러지는 경우가 엄청 많아. 아, 이거 봐. 씨. 와, 씨. 아우, 녹봐. 이런 녹물이 안 나와? 이런 거, 아휴. 아무리 여기다 뭐 필터 달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계속 녹물이 나온다고. 개탓네, 씨, 오늘.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힘들어, 여긴. 4층이라서. 저 냉수 저거, 아, 저거는 나중에 여기 또 누수 탐지 하러 오게 되면 그때나 갈아줘야지. 아.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다. 혼자서 씨, 왔다 갔다. 아, 계량기 잠가야지 뭐. 아, 힘들어. 생각을 안 하나 봐. 이게 나중에 삭을 거라는 걸. 자기 집도 그렇게 해서 쓰나? 응? 말을 해서 뭐해. 그리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하면 되지 뭘. 피곤하게 꺾어가지고 이 줄이 긴데. 그러니까 이 급수밸브가 꼭 있어야 된다고. 이게 이 급수밸브 없으면 저 밑에 메인 계량기 잠그고 여기 세입자들 다 있는데 전체 다 잠가야 되잖아. 아 이게 안 좋구나. 이게 문제구만. 아 이건 너무 썩었는데 인간적으로. 알겠나? 내가 괜찮은 중고를 몇 개 놔뒀었는데. 이거 아마 아 새거 없나? 없네. 아. 어 된다. 됐다. 아 이게 훨씬 낫잖아 이게. 어머니 물 쓰셔도 됩니다. 다 했다. 예예 가고 있습니다. 저기 네. 땀도 안 나는 게 내가 수고 남아줄게. 아 저 땀 안 나요? 예 괜찮습니다. 그래. 예 각 예예. 예. 고마워. 예예 예. 안녕히 계세요. 네 네. 네. 끝났다. 해결했어. 아. 어, 빨리 끝났네. 내가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요. 아, 그래, 사진 보내줄게요. 어. 내가 위에
그 수전 그 대가리도 갈아줬다. 뭐. 아, 땡큐. 감사합니다. 그래서 그 계산으로 하고 돈하고 저 문자를 남겨줘. 아, 그래. 아, 감사합니다. 사장님. 아, 야, 수전 한잔 하자. 내가 니네 집에서 돈 벌었으니까 너 술 한잔 사줄게. 어? 알겠습니다. 어? 아이, 술 사줄게. 어? 아니, 알겠습니다. 얼마나 좋냐, 어? 아니, 내 집 수리비로 술, 어? 술 먹고, 얼마나 좋아, 어? 그래, 니네 어머님 너무 걱정이 많으시지. 그래. 미치는 줄 알았어, 내가 미치는 줄 알았어. 아, 그랬구나. 아, 그래. 알았어. 차 무거워. 아, 물탈도 많이 실려있고. 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. 내 친구들 엄청 많았는데, 나 일제 정리했어요, 진짜. 저 불법 현수막 정리처럼, 불법 간판 정리처럼, 간사한 놈들은 다 잘라버렸어요. 아, 뭐 불알 친구 뭐 그런 거 없어요. 이제 나이 50 넘고 보니까 그런 게 다 의미가 없더라고요. 뭐 친구 아이가 뭐 친구 아니지 뭐. 진짜 괜찮은 애들만 남겨놨어. 진짜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애들, 그냥 진국인 애들. 몇 년 봐가지고 이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. 이게 그리고 결정적인 뭔가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. 거기서 딱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 아 이건 아닌 놈, 괜찮은 놈, 딱 이렇게 구분이 되더라고.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,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날 도와준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예요. 술 사주고 뭐 이렇게 와 막 하하 웃고 할 때,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보다는 내가 정말 힘들 때 가서 물탈 내려야지. 이거 하나 다듬어야 되겠다. 아직 좀 다듬을 게 좀 남았어.